2021년도에 제품키를 굳이 택배로 붙여준다. 이것이 K기술력이다. 안녕하세요. 택배 뜯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요상한 택배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한컴 오피스 2014 밸류팩 100버전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한컴을 싫어하는 축에 속하고요. 엄밀히 말하면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굉장히 기형적인 소프트웨어라 평가를 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완성도도 매우 떨어지고,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정부기관 교육기관 같은 곳에서 여전히 애용되는 프로그램이니까 별 수 없이 구입을 했습니다. 먼저 개봉하기 전에 지금 약간 분노가 차오르고 있는데, 이유를 한두 가지 정도 들자면은, 첫 번째로는 제가 사용하는 맥이 M1맥이기 때문에 iOS와 아이패드의 암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됩니다. 무료 앱스토어의 호환 iOS 앱 중에 한컴 오피스 모바일이 있는데, 화면을 보시다시피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조금 되는 점은 가정용 기준으로 윈도우용 한컴 오피스 2020은 PC 하나당 5만원인데 맥용 한컴 오피스 2014는 5만원 후반에 1라이센스당 3대의 PC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랑 종이만 있는데요. 이 택배 안에 들어있는 게 지금 당연히 DVD가 들어갈 사이즈는 아니고 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당연히 제품기는 들어있겠죠? 근데 USB도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아요. DVD도 USB도 없는데 굳이 2021년도에 제품키를 굳이 택배로 붙여준다. 이것이 K기술력이다. 다운로드 설명이 있고, 페이지 접속, 뭐 제품 등록하는 거, 뭐 번호 치기, 제품 번호만 딸랑 들어있는 택배가 오는 것 뿐이에요. 별거는 없겠지만은 간단하게 정품 인증이랑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저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요. 저는 로그인, Y 페이지에 들어가서 제품 등록, 정품 인증, 그래서 제품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품 등록 클릭. 이렇게 제품 키를 입력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이렇게 여기에 보시다시피 한컴 오피스가 등록이 되죠.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에서 설치 파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PKG 파일로 다운이 되네요. DMG가 아니라. 뭐 설치도 특별한 점은 없겠죠, 따로. 설치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정품 인증하라고 다시 아까 입력했던 제품키를 다시 입력하라고 하는데, 뭐 입력해야죠. 이렇게 제품키를 다시 입력하면은 인증 성공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한컴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냥 기존에 봤던 한컴 오피스 그 자체 그대로네요. 당연히 구형 한컴 오피스이기 때문에 암 기반의 실리콘 M1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구형 X86용 어플리케이션을 로제타2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게시판을 살펴보니까 잘 구동이 된다는 의견이 절반, 여전히 맥용 한컴 2014가 원체 버벅이는 놈이어가지고 조금 더 나아졌을 뿐이다가 절반. 과연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업데이트가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다시피 뭐 패치 파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체 없고, 도움말 업데이트 확인, 업데이트 확인?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그냥 설치 파일 그 자체가 최신 버전인가 보네요. 역시 M1으로 따로 만들어진 패치는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HWP 파일을 실행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버벅이지는 않고, 뭐 한컴 오피스 2014 순정이니까 있을 건 당연히 다 있고, 일단 사용해보면서 불편한 점은 느껴봐야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딱히 이상해 보이는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아요. 구동이 잘 되니까 만족스럽고, 뭐 대안이 없죠. 현재로서 구입 가능한 게 이 버전 하나이기 때문이죠. 아니면은 웹 한컴을 쓰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거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정품으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한컴 오피스 한글 2014 밸류팩 997.2MB의 용량을 차지를 하죠. 뭐 앱 크기도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네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